민족이 옵니다. 자, 우리 교재 이제 완강할 시간이에요. 레슨 16, 16번째까지 있지만, 저쪽 학원하고 이쪽, 같이 맞춰가지고 셋째 같이 들어가려고요. 15번째에서 끝을 낼 겁니다. 자, 타이틀 보시면, The Hall of Mirro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알죠? 우리 수업 시작할까, 이제? 괜찮아? 그지? 한대 그지? 싸대기 맞고 가야 되겠지, 그지? 수업 시작. 쫙 커고. 나만 쓰레기야. 이것도 왜 이래? 여보세요. 뭐라 그랬어? 숙제 네가 한다고 해서 준 거잖아. 숙제 열심히 하고 있지? 어? 그렇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아?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맞아?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갑니다. 여기 백그라운드 링크 가볍게 빨리 읽어볼게요. 자, 우리 팔러스 발음 따라해봐. 팔러스. 플레이스 아니에요? 플레이스는 우리 장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플레이스가 아니라 팔러스야. 철자 조금 틀리죠? 뭐 하나 낑겨 들어가 있어? 궁전이란 단어야, 궁전. 물론 이제 뒤에 갈 거야. 자, 우리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혹시 들어봤니, 너희들? 그렇지. 베르사유, 이건 뭐다 아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자, 여기서 베르사유 궁전이 이제 나오는데, 원래 발음은 이제 뒤에서 내가 다시 가볼게요. is in France. 프랑스에 있습니다, 궁전이. 예, 그것은요, 지어졌어. 17세기에 지어졌어. 누구에서 지어졌냐면, King Louis XIV. 루이 14세 왕. 그 당시에 가장 절대 권력을 자랑했던 왕이 있었어, 옛날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광개토 태왕 같은 거? 광개토 태왕이 어마어마한 인간이었죠, 그죠? 그 영토 넓힌 거 알아요? 거기, 저 위에까지? 전쟁의 신이었어, 전쟁의 신. 그지? 아까 너희들 언제 등장할 때 나오는 거 있죠? 민족영화 강의가 곧 시작됩니다, 있지? 그지? 그게 광개토 태왕 음악이야. 광개토 태왕 나올, 저기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 그 음악이야. 그지? 우리 영토를 넓히면 다 죽었어. 전쟁. 일본 니네 기다리기 시작했네. 다 죽었어, 니네. 자, The Palace is famous. 유명하답니다. For its large, 크고 아름다운 garden. 정원이 어마어마히 큽니다. 그지? 가서 여행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런데? 가서, 저런데, 베르사유 궁전 가서 보고, 그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사실 이게 견문을 넓히고, 그게 이제 진짜 산 교육이거든. 사실 눈을 직접 보고 가서 그지 뭐 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혹시 된장인지 똥인지 맛도 좀 보고 이렇게 직접 맛도 보고 이게 진짜 교육이거든. 갑니다. 근데 사실 똥이지 그게. 길거리에 그 된장이 왜 있어? 갑니다. 그것은 또한 해야지 가지고 있어요. 많은 방들을 갖고 있어요. 포함하는 방들인데 거울방 거울방?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요것도 잠깐만 읽어볼게. 궁전은요, 베르사유 궁전은 20km 정도 away. away는 이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분리의 느낌. 떨어져 있어요. From the center of Paris, 파리 중심지에서 한요 정도 떨어져, 한 20km 정도 떨어져서 있대 거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고 싶으면 가면 돼. 파리에서 한 20km 정도 걸어가면 돼, 그지? 걸어가면 돼. 20km 정도 뭐 껌이잖아, 뭐. 자, The Palace 해야지 가지고 이제 여기야, 정원 이렇게 생겼어. 너희들 책이 다 있어요? 해야지 large garden, 큰 정원이 있고요. 정원 안에는 귀신이 있겠지, 당연히. 아, 그게 아니고. There are beautiful, 아름다운 fountain. fountain이 여기 연못 같은 걸 얘기해요. 연못이 있고, flower bed. 꽃이 있는 침대, bed 침대잖아. 꽃들이 있는 침대, 이거 뭐라고 할까? 우리말로. 꽃들이 있는 침대. 막, 먹이, 그지? 예쁜 꽃들 막 심겠지? 이거 뭐라고 그래, 한국말로? 화단 있지 않냐, 화단? 화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 그지? 정말 꽃인 데는 아니겠지. 꽃이고 누워가지고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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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이거 저거구나. 아이씨. Mirrors. 키워드. Across. Balanced. Show off. Wealth. Ceiling. Victory. 자, 됐습니다. 에이씨, 그냥 해야겠다. 이따 또 저기 또 갖다 대니까. 자, 갑니다. 발음 따라하세요. Across. 자, 요렇게 적어주세요. Across는 요거만 쓰는 게 아니라 요거랑 아주 자주 쓰이는데 전명구를 쓰일 때 어디 어디 건너편에. 건너편이라는 얘기는 반대편에. 이래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cross가 동사로는 건너가다, 지나가다, 어디 지나쳐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Balanced.
우리 밸런스 이거 외래어로 많이 듣습니다. 야, 이거 몸의 균형이 아주 밸런스가 끝내줘요. 그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균형이 잡힌. 자, 또는 이렇게 가. 어느 집에 갔더니, 아, 벽지가 여긴 빨간색, 저긴 파란색, 여기는 뭐 연두색, 그러면, 아, 정신없잖아, 그지? 근데 여기 파란색에, 여기도 파란색 계열의 비슷하게, 어? 이 색깔이, 서로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 그, 이런 말도 하겠죠? 조화로운, 요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가 이룬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균형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 따라하세요. show off. show off. 우리 쇼우는 보여주다인데 오픈 아까도 똑같아. 어웨이랑 똑같이 분리의 개념이야. 뭔가를 보여준다 그냥 완전히 확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뽐내다. 뭘 자랑하다 이런 뜻이 돼요. 지금 당장 외우세요. 바로. 자, 따라하세요. wealth. wealth는 명사로 부, 돈 많은 사람들. 와, 부와 명예 우리 얘기하잖아. 따라하세요. ceiling. 천장이란 단어입니다. 따라해주세요. 빅토리. 이 노래 알죠? V-I-C-T-O-R-Y 야야야 V-I-C-T-O-R-Y V-I-C-T-O-R-Y 승리란 단어야. 그지? 자, 넘겨봅니다.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음원 들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으시면서 먼저 한번 주수수 누구는 뭐 잘 어느 정도 해석이 되고 잘 안 되는 친구 있을까? 그냥 쭉 들어봅니다. The Hall of Mirrors. The Palace of Versailles in France is visited by many people every year. Visitors love walking through the palace's beautiful rooms. Let's look at one of them. The Hall of Mirrors is the palace's most famous room. Inside the room, there are 17 huge mirrors. Each huge mirror consists of 21 smaller mirrors. So, there are 357 mirrors in total. Across from the huge mirrors, there are 17 large windows. The mirrors and the windows are the same shape. So the room looks balanced. This palace was built under King Louis XIV. Back then, mirrors were very expensive. This room was made to show off France's wealth. It also showed Louis XIV's power. King Louis XIV is shown in 30 different paintings on the ceiling. Some of them show his victories in war. He looks like a powerful god. 자, 좋습니다. 첫 번째 문답을 읽어볼게요. 갑니다. 같이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항상 영어는 눈으로만, 귀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입으로 같이 항상 소리 내서. 자, 갑니다. The Palace of... 베르사이얼즈야. 원래 우리가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한 거고요. 원래 발음은 따라하세요. 베르사이얼즈. 베르사이얼즈. 누가 이제, 그지? 학교에서 역사 선생님, 야, 베르사유 궁전 알지, 얘들아? 그러면, 아, 선생님, 베르사유 궁전이 뭡니까? 베르사이얼즈. 그다가 귀시자 되게 맞죠, 그지? 그게 영어 잘한다, 영어 잘해,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자, 갑니다. 어쨌든요. 자, 요렇게 가볼게. 전명구 이렇게 같이 쳐주세요. 전치사의 명사 떨어지는 건 항상 우리말에 다, 우리말에 뭐 붙인다 그랬어요? 에, 로 붙인다 그랬어. 자, 그럼 얘가 동사입니다. 어, 우리 배운 거 나왔다, 이거. 우리, 자, 이거 보세요. 자, 우리 미지트 그럼 무슨 뜻이죠? 동사로? 알고 있나요? 많이 모른다니네. 방문하다. 그지? 근데 비동사에다가 ed 붙였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 앞에 있는 이 대상이 중요해서 누가 방문한 건 중요하지 않고 얘가 방문되어지는 걸 중점으로 바라보는 게 수동태라고 그랬어. 그지? 예, 해석은 원장님이 이렇게 몇 개 적었는데 되다, 지다, 또 뭐 있었죠? 요 네 가지 꼭 외우셔야 돼. 외워, 외워. 요런 방향으로 가니까 요런 느낌으로, 요 정도 뉘앙스로. 그래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is visited. 방문되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치?
얘를 중점으로 바라보는 거야. 요거 가르쳐 주세요. 뭐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Every year는 매년이란 단어, 그치? 자! 첨자 여기서 탑픽 누구니? 여기서 핵심어 누군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밑줄 치든지. 어느 게 탑픽인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거. People? 아닌 것 같아, 그치? Friends? 아닌 것 같아. 더 중요한 건? 베르사유 궁전이지. 자, 이렇게 집중했죠, 그죠? 그럼 밑에 글은 다 무슨 글? 베르사유 궁전에 대한 글. 그지? 그럼 여기서 첫 문제에서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뭘 얘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간다. 이거 끝이잖아, 그지? 매년. 그지? 괜찮아?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visitors love walking through the palace's beautiful rooms. 샥! visitors. 자, 보세요. 영어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했어. 동사 자리에 가면 비지트가 방문하다 뜻이지만 얘는 얘가 동사고 요 앞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주어 자리인 명사 쓰는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방문하다가 아니라 방문하는 사람들, 방문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어는 자리로서 모든 걸 표현하는 언어야. 예, 방문객들은 사랑해, 좋아해. 여보세요. 우리 걷다에다가 뭐 붙였어요? ing. 자, 1번 적습니다. 신텍스. 신텍스가 뭐라고 그랬지, 미나야? 우리말과 한글을 비교하면서 빨리 그걸 좁혀서 빨리빨리 이해하는 걸, 그지, 목적으로 하는 게 신텍스예요. 자, 저게 뭐 동명사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린 자리로만. 이렇게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 뒷자리에 이렇게 동작의 표현을 늘린 말이야, 이거.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건 동작의 표현을 늘린 거야. 우린 잘 봐. 걷다를 실생활에서 잘 안 씁니다. 그지? 걷기 위해서 저 공원에 갔다. 또는 걸으려고. 아, 나 이제 걷는다면 아, 좋을 텐데. 걷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걷기 위해서요. 이렇게 우린 단어 자체를 걷다란 말에다 그 어미를 단어 말 끝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팍팍팍팍 바꿔서 쓰죠. 이거는 한국어고요. 영어는 그게 없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걷다에다가 뭘 붙여? 요런 말을 붙여. 이게 이제 동작을 늘린 거야, 이제. 근데 걷는 것, 걷기 위해서, 걷기에는 걸으려고 이런 말들 모든 요런 약간 살짝 다른 말들 영어는 모든 걸 뭘로 표현한다고요? 자리로 표현한다고 그랬어. 자리로. 그게 요 자리야. 첫 번째 자리. 요 자리 오는 거. 이렇게 오면 우리말, 예, 무엇과 같다 그랬죠? 우리말에 걷다를 걷는 것, 걷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는 ing 붙여서 요, 저 자리로 가. 이걸 나중에 너희들 뭐라고 배우냐면 동명사라고 배워. 일본 문법이야. 하지마. 그런 용어는 의미 없어. 동명사. 일본인들이 붙이는 한문이야. 동명사가 한문이라고, 한문. 그지? 자, 갑니다. 그러면 방문객들은요, 좋아해, 사랑해. 뭐 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랑해? 걷는 것을 사랑해. 여기 가로치세요. 얘 전치사야. 여기까지. 전치사로 뭐뭐를 통해 느낌이야. 우리 왜 이렇게 터널이 있다면 자동차가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잖아요. 뚜루가 그런 느낌이야. 어디를 통과해서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말에 에, 로 정도 사운드 비슷하게 붙여서 아름다운, 그지, 궁전의 아름다운 방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 아내를, 그지, 싸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싸돌아다니고 싸대기 맞는 거야, 그지. 어, 왜 때렸을까? 이 싸돌아다닐래 자꾸? 따라하세요. 나만 쓰레기지. Let's look at one of them. 시작. 자, 이거는 쉬운 거죠. 이미 알고 있죠? Let's 뒤에 동사 원형 와서 뭐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루겟이 보다, 뭐뭐를 보다 했으니까 야, 뭐뭐를 보자 이런 얘기야. 뭘 보자고요? 그것들 중에 하나를. 자, 원어분은 여기다 따로 뺄게요. 두 번째. 이건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원을 하나야, 하나. One of them 이렇게 나가면 얘는 them은 그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뭐뭐 중에 뭐뭐의 하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 그냥 당연히 them은 누군지 아셔야겠죠. 아름다운 그 방들 중에 하나. 그지? 그러니까 댐을 썼잖아. 복수로. 하나면 있을 썼겠고. 그지? 여기 아름다운 방들이 한 개였어? 여러 개였어? 여러 개였잖아. S부터 있어서. 그래서 댐으로 받은 거지. 그 방들 중에서 하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방이 많은데 하나만 한번 살펴봤다는 얘기야. 자, 고개 들어볼까? 방, 얘가 왜 나왔지? 지금 누굴 염두에 두고 누구를 설명하는 거지, 지금?
베르사유 궁전. 그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자, 좋아요. 베르사유 궁전이었었고, 하나만 좀만 정리해볼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걸어 다니, 한글을 못하네, 이제는.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해. 요 정도. 뭐, 큰, 뭐, 중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갑니다. 따라하세요. The Hall of Mirrors is the palace's most famous room. 시작! 자, 쭉 읽어요. 자, 거울의 방에, 우리 홀은 이렇게 현관이나 어떤 넓은 곳을 얘기해요. 우리가 작은 곳은 방이라고, 룸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붕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좀 넓은 공간을 방처럼, 근데 그걸 이제 홀 이런 말을 많이 써. 그러니까 거울의 홀, 그럼 좀 이상하니까 거울의 방. 우리 해리포터 마법의 방은 있어도 그지? 거울의 방은 또 처음 봤다, 그지? 근데 해리포터 아냐? 그지? 걱정하지 마. 해리포터도 널 모르니까. 원장님 에스파 되게 잘하는 거 알죠? 개인적으로. 못 믿네. 에스파 칼이나? 개인적으로 정말 잘 아나. 잘하는 사이야. 맨날 보고 굉장히 잘 알아 내가.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카리나가 날 모른다는 거지. 매일 만나고 맨날 봐. TV에서 보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되게 잘하는 사이야 내가. 근데 문제는 걔가 날 모른다는 거지. 해리포터 알아? 자, 거울의 방은, 자, 우리 이렇게 나가면 뒤에 명사나 행사 나가면 그냥 쭉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뭐뭐이다. 그게 이제 이즈 비동사야. 뭐이다? 궁전의 가장 유명한 방이다. 아! 가장 유명한 방이 뭐라고요? 유명한 게 뭐라고? 거울의 방. 요 정도. 자, 거울의 방 얘기가 왜 나왔지? 베르사유 궁전. 그지?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 안에 가장 유명한 방이 있는데 거울의 방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갑니다. Inside the room there are 17 huge mirrors. 시작. 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Inside는 밖에 있는 느낌이 안에 있는 느낌이야, 당연히. 그치? 그래서 이거 외로를 뭐 우리 인싸, 아웃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에 로를 붙여야겠죠? 에 로. 그 방 안에 시작. There are 17 huge mirrors. 자, 이거 이제 설명하지 않을게요. 많이 설명했으니까, there be 나가면 무조건, 있다, 뭐뭐가, 뭐뭐가가 이 뒤에 나옵니다, 주어가. 주어가 뒤에 나와요, 이렇게. 그지? 열이곱 개의 큰 거울도 있다. huge 그러면 큰이란 뜻. big의 어려운 뜻이야, big. 크다의 그 big의 어려운 뜻이야, big. 알지? 재원아, 똥 더럽게 마르면 화장실 갈 때 휴지 큰 거 가져가야 돼, 작은 거 가져가야 돼. 똥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럼 휴지 큰 거 가져가야 돼, 작은 거 가져가야 돼. 큰 거 가져가야 되지. 그러니까 휴지 큰 거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휴지가 큰 거대한의 뜻이라고. 휴지. 휴지 큰 거 가져가라고. 알겠어? 갑니다. 그랬더니 여기 거울을 봤더니 17개 큰 거울이 있대. 요 안에. 갑니다. Each huge mirror consists of 21 smaller mirrors. 시작. 자, 각각이란 단어죠. 각각, 각, 그 큰 거울은. 자, consist of는 그냥 단어만 적으세요. 그냥 단어야, 단어. 우리가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처럼 그냥 단어야, 단어. 그지? 뭐뭐로 구성되다. 그냥 단어예요, 단어. consist of. 자, 21개의 21. 너 아니, 옛날에 21 가수 아니? 빼빼빼빼빼빼빼 to anyone 알아? 몰라? 옛날 유명한 가수인데 유명한 걸그룹인데 그 21도 완전 되게 잘 알거든 내가. 나는 잘하는 사이야. 엄청 친해. 근데 문제는 걔네가 날 모른다는 거지. 자, 갑니다. 아, 그렇지. 그 큰, 그지? 각각 거울이 요 큰 거울이 또 이렇게 쪼개지네. 21개 작은 거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갑니다. So there are
357. 이렇게 읽어. 백단이 357이 읽는 겁니다. 57. Meters in total. 시작! 재훈아, 이거 알지? 이따 뭐뭐가 바로 나가는 거 괜찮지? 이거 따로 정리 안 해도 괜찮지? 이거, 이거, 대열비. 무조건 이따 뭐뭐가 붙이는 거 아시지? 어, 자, 대열비는 이렇게 나가면 무조건 이따 뭐뭐가야. 이따 존재하다. 이거가 있어. 357개의 거울이 있대.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총? 토탈은 이렇게 전체, 전부, 합친 걸 얘기해. 아, 그랬더니 두 개, 어, 뭐죠? 두 개라고 적었어, 여기. 21개인데. 그랬더니, 어쨌든 막 합쳤더니, 357개. 전체. 자, 우리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357개 전체 거울로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 거울의 방을 얘기하고 있고, 그 거울의 방을 우리가 지금 베르사유 궁전을 갔어요, 지금. 그치?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갑니다. Across from the huge mirrors, there are 17 large windows. 시작! 17 large windows. 자, 가르치세요. Across, 아까는 뭐뭐의 건너편에, 반대편에, 반대편에. 큰 거울, 여기까지. 큰 거울 반대편에. 또 이따 뭐뭐가 해요, 또? 뭐가 있대요? 이따, 요 주어가 요 뒤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어가. 그지? 17개의 큰 창문이 있어. 아, 이 거울 반대편에는 또, 건너편의 반대편에는 큰 창문들이 있대, 창문. 갑니다. The mirrors and the windows are the same shape. 시작! 자, 주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 거울들하고 end니까. 그리고 창문들은 여기까지 주어. 자, 얘 이다로 연결하죠? 뭐 이다? 똑같은 모양이다. 이게 shape는 모양.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형태. 응, shape. 그냥 단어야, 단어. 아, 거울도 요, 이런데 창문하고 이렇게 크기랑 비슷한가 봐. 이렇게. 아주 똑같은 모양이래. 갑니다. So the room looks balanced. 시작! 자, 세 번째는 하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었죠.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그 지금 나온 거는 여기서 나온 건 룩이야. 룩 나오면 우리말 요거 보다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말처럼 붙여야 돼. 그때는 요 효연사만 한다고 그랬죠. 효연사만. 그렇지. 룩 있고요. 똑같은 말 붙이는 게 seem, appear. 얘네가 삼총사야. 이렇게. 어, 원장님 아까 보다는 뭐예요? 어, 얘는 보다의 뜻이 아니라 뭐뭐처럼 보인다의 뜻이고요. 뭐뭐처럼이란 말 붙여야 되고 보다의 뜻을 쓰려면 여기 at이 따라와야 뭐뭐를 보다의 뜻이야. 그지? 달라요. 영어는 이게 오냐 언어에 따라서 틀립니다. 얘는 그냥 이러한 이러한 형용사 이런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얘가 지금 조화로운 문법은 형용사처럼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된 거지. 그죠? 모양이나 형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창문이랑 거울들이. 와우, 갑니다. 그랬더니, 자, 형태가 같아? 형태가 창문. 거울이 같아서 조화로워 보임. 이렇게 했어요. 갑니다. The palace was built under King Louis the 14th. 시작! 자, 여기 또 보세요. 이거 수동태죠. 자, 얘는 이렇게 만든 거죠. 현재 동사는 뭐뭐를 짓다 건설하다. build. 과거 동사는 built. 여기까지가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얘는 동사 아니라고 그랬죠. 피로 위에서 끈에 써서 요 자리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한다고? PP 형태 또는 과거분 사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 근데 그 말이 난 어려워서 그런 거 설명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동사의 모양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기능어야, 기능어.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지?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지? 그러면 짓다가 아니라 되다, 지다, 당하다, 받다의 느낌일까? 여기 있는 궁전이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 관심 있어 없어? 없어. 궁전이 지어졌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쓰는 게 수동태라고 그랬어, 그지? 그리고 궁전이 지어졌다, 뭘 지은 게 아니라 지어졌어. 언더는 어디 아래잖아. 전명구가 가르쳐줘서 이렇게.
어디 어디 아래에서? 킹 루이스. 얘가 14세. 너희들 있잖아. 우리 아라비아 숫자 쓰는데 요런 숫자 책이 있는 것도 아세요? 1을 뭐라고 쓰죠? 요렇게 씁니다. 2를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요렇게 씁니다. 3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씁니다. 4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4를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5가 이렇게 쓰나? 이렇게 해서 얘가 14라는 표현이야. 이런 문자책이 있는 거 아시죠? 그지? 가끔 보일 텐데 뭐 시계나 이런 데 보면 보이는데 시계 같은데. 그지? 어느 게? 뭐 이거? 아, 모르겠어. 이건 잘 모르겠어 나도. 이거 우리 쓰진 않으니까 그지? 근데 보통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 아, V가 뭔지? 아, 몰라. 나 모른다니까 나도. 어제 얘가 14를 얘기하는 거야. 14. 잘 봐.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야. 궁전이 지어진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었어. 그래서 수동 태 썼죠. 지어진 거가 그걸 중점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수동 태 지어졌다. 자, 우리말로 하면 왕 루이 14세라는 얘기야. 그래서 14세 영어를 14 부르는 거야. 그냥 The 14. 루이 14세 왕 아래에 지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봐봐. 뭐라고? 왕을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궁전 지었어? 어떤 느낌일까? 전에 지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게 있잖아. 우리나라 언어하고 영어는 같은 언어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읽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어들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 어떤 느낌일까? 궁전이 지어졌어? 루이 14세 왕 아래에서. 오, 천재다. 그지? 훌륭하지? 루이 14세가 그 사람이 왕위에 있을 당시에 그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거죠. 그지? 그 사람 왕에 의해서 지어진 거야. 그 사람이 지으라고 했겠지. 그 사람이 왕이었을 때 그게 지어졌겠지. 이런 느낌이야. 이걸 끌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해. 대단히. 좋아. 그렇지. 갑니다. Back then, mirrors were very expensive. 시작! 우리 then은 그때란 뜻이 있는데 back은 뒤로 가는 거니까요. 얘도 단어야. 그냥 적어놓으세요. 그 당시에 거울은 뭐였다? 연결만 하는 거죠. 똑같이 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만 하죠. 아주 비쌌다. 와! 그러니까 루이 14세 왕. 이때 거울이 비싸. 비쌌대. 똥 싼 게 아니라 비쌌대. 루이 그치? 14세가 비쌌대. 거울이 비쌌대. 요즘 뭐가 비싸죠? 금이 비싸지.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그치? 자기네 집에 막 금 같은 거 막 계단에 막 손잡이 막 금이 촥 있고 막 그지? 옛날엔 거울이 비쌌대, 거울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왜 거울에 방에 이렇게 거울이 많은지. 이제 설명 나올 거예요, 보시면. 갑니다. 여기죠. 자, this room was made to show off Francis Wells. 시작! 자, 여기도 수동태예요. 얘 누구죠? 만들다, make. 과거동사 어떻게 쓰죠? made. 그리고 얘가 세 번째 기능어. 얘하고 얘도 또 똑같이 생겼죠? 생김새가. 그래서 만들어진 대상이 된 거죠. 방이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어졌을까? To show off. 여긴 그냥 이렇게 적으세요. 위하여. 이런 느낌이야. 아까는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아까 show off가 뽐내다, 자랑하다 했으니까. 자, 방이 만들어졌어. 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뽐내기 위해서 만든 거야. 뭐를요? 프랑스의 부를. 그 사람은 프랑스 왕이, 프랑스 옛날 왕정시대, 그지? 루이 14세 왕이 있었는데 거울을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우리나라 프랑스가 이렇게 부자여로 막 뽐내는 거였었어. 어마어마한 궁전을 만들어서. 갑니다. It also showed Louis their 14 power. 시작! 루이 14. 이 S 붙였다는 얘기는 요거 소유격 썼다는 거죠. 14세의 힘이니까. 힘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권력 있는 거 우리가 힘이라고 그러죠. 자, 그것은 또한 보여주었어요. 그냥 뒤에 쏘면 돼. 뭘 보여줬어? 루이 14세 왕의 권력, 힘을 보여줬다고. 파워를 보여준 거야, 그게. 거울이. 아!
그럼 거울이 비싸면서 얘가 그 왕의 힘의 상징인 거죠. 권력의 상징이 된 거야. 그치? 오, 갑니다. 어디예요? 여기죠. 자, King Louis the 14th is shown in 30 different paintings on the ceiling. 시작! 따라하고 있는 거 맞아? 적극적으로 따라해야 돼, 따라해야 돼. 보세요. 얘는, 여기 잠깐 다시 위로 와보세요. 얘는 지금 수동태가 아니죠. 그냥 과거 시제잖아. 그러면 보여주는 대상이 일로 옮아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여줬잖아. 근데 같은 쇼인데 여기는 이번에 어떻게 썼죠, 여기? B 플러스 동사의 ED나 EM 붙인 이런 모양으로 쓴 거죠. 수동태로 쓴 거죠. 그러니까 얘는 D를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루이 14세 왕이 보여지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왕, 루이 14세 왕이 이제 쇼온, 보여진 거야. 어떻게 보여줬냐면 가로칩니다. 30개의 다른 그림에, 우리말 로 보신다 했죠. 전명구니까 전인사 명사덩어리. 30개의 다른 그림에 루이 14세 왕이 보여진대. 그러니까 그림 속에 있는 거야, 지금. 아, 물론 이제 돌아갔으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림 보면 이제 거기 왕 모습이 있나 봐. 그지? 너희 책에도 있잖아. 그 왕 그림 있잖아, 저기. 자, 여기 또 가로칩니다. 전명구예요. 또 어디에서? 어디 뭐뭐에 로 보십니까? 천장에. 아, 천장에만 30가지 막 이런 그림이 붙어있는데 거기에 왕 모습이 그려져 있나봐. 자, 갑니다. Some of them show his victory in war. 시작! 자, 우리 얘들아 봐봐. Some은 몇몇의, 약간의, 뭐 몇몇 이런 뜻이 있어. 그러면 Some of them이면 아까는 One of them 그러면 뭐뭐의 하나 그랬잖아. 그럼 Some of them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 뭐뭐의 하나가 아니라 뭐뭐의 몇몇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대문 당연히 누구예요? 그림, 그지? 그 그림들 몇몇이 보여줘. 자, 이번에 수동태 안 썼죠. 그러니까 뒤에 뭐를 보여주는지 대상을 뱉겠죠. 목적어를. 그의 승리를 보여준대. 아, 가로치세요. 어디에서? 우리말 에, 로 붙이죠. 전쟁에서. 아, 이놈들이 전쟁했던 거 그걸 기념해서 승리하고 이러다가 막 그림에 담아서 거기에 지가 막 칼 들고 아, 막 이런 그림 넣었겠지, 그지? 똥 싸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자, he looks like a powerful guard. 시작! 4번입니다, 4번. 요, look 동사. 아까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뭐뭐처럼 보인다, 이 뜻이야. 효연사를 봤는데, 효연사처럼 보인다는데, 여기 명사는 원래는 못 와요. 그냥 못 와. 효연사만 써야 돼. 근데 명사를 받으려면, 이 guard, 얘 명사잖아. 신. 그지? 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가능합니다. like. like가 뭐기 때문에 전치사가 있어요, 전인사. 그지? 요렇게 전인사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like가 전인사일 때 뜻이 뭐뭐처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똑같은 말이 붙죠. 그래서 뭐뭐처럼 보인다. 그 왕은, 루이스 14세 왕은 looks like. 뭐처럼, 이거 좋아하다를 읽으면 안 돼. 봤다, 좋아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뭐뭐처럼 보이냐면 이것처럼 보였어. 아주 파워풀한 guard, 아주 강력한. 아주 권위 있는, 아주 힘이 있는 신처럼 보였대. 그 그림을 보면 마치.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글을 통해서도, 그래서 어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경우 뭔지 아세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 했죠. 전 세계를 여행하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다.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 문화, 역사를 거길 다 다니지 않아도 다 공부할 수 있죠.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고. 근데 물론,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것만큼 또 좋은 교육이 없거든, 사실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프랑스 여행 가서 한번 베르사유 궁전 한번 가보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볼까?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막강한 왕권을 구축한 태영왕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했던 절대왕정의 상징이었는데요. 그의 가장 찬란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아, 제가 드디어 이 절대왕정의
상징과도 같은 베르사유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하면 이 지금 들어가는 문 앞에 황금 창살에 번쩍이는 이 위엄을 보십시오. 아, 대단합니다 정말. 루이 14세가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들여 만든 베르사유는 프랑스의 정치, 문화, 사교의 중심지이자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의 권력을 상징하듯 왕가의 문장이 달린 궁전의 정문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아, 정말 이 방들의 화려함이라는 게 바로크적인 거대함과 로코크적인 섬세함이 합쳐져서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오늘날 서구식이라고 부르는 건축, 실내 디자인, 가구, 조명 등의 발원지가 바로 이곳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오늘 방 아직 안 나왔어. 아, 정말 화려한 방인데 이 방이 바로 왕비의 침실이네요. 그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도 바로 이곳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마리 앙투아네트의 흉상도 있네요. 그녀는 베르사유 궁전을 얘기할 때 루이 14세와 함께 빠지지 않는 인물이죠.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거울의 방인데요. 각각 17개의 창문과 거울이 장식하고 있는 이 방은 궁정의식을 치르거나 외국 특사를 맞을 때 사용됐던 곳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거울과 이 창으로 이 공간을 장식한 데는 빛을 쫙 빨아들여서 말 그대로 이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내가 태양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했던 정말로 정치적인 어떤 장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베르사유 궁전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한편 자신이 만든 질서와 법칙이 집약된 에티켓을 귀족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했던 루이 14세. 어찌 보면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화려했던 궁정생활은 모두 왕권 강화를 위한 그의 정치적 수단이었던 거죠. 지금 또 저기 우리 예비고일도 또 수업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우리 1번만 풀고 나머지 숙제를 줄게요. 그냥 풀어보세요. 1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자 근데 잠깐만 고개 들어볼까. 우리 뭐 읽었지? 탑픽이 누구였었어? 핵심 뭐?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에서 우리 뭐가 기억이 나죠? 사람들이 그 안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가 시작하면서 가장 유명한 방이 거울의 방이래. 근데 거기에 왜 이렇게 거울이 많다? 물론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지? 그거는 세세한 얘기인 거죠. 뭐, 총 합해서 뭐, 350몇 개가 있다. 이건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럼 거울의 방이 왜 이렇게 유명했었죠? 왜 이렇게 거울을 많이 썼다고? 그 당시에 거울이 가장 비싸서. 맞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설명 나온 게 뭐냐면, 거울과 창문이, 아까 보았듯이, 그죠? 모양이 똑같이 돼 있죠.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죠? 그래서 조화로 보인다. 사실 얘도 세부사항이야. 결국 하고 싶은 말 뭐야? 거울의 방이 제일 인기가 많은 거였었지. 거울의 방에 보면 천장에 한 30여 가지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죠? 마치 지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 빅토리아한 거 막 그렸고 마치 보면 지가 신처럼 보이고. 끝이지? 풀어보세요. A. How popular the Hall of Mirrors is. B. When the Hall of Mirrors was built. C. What the Hall of Mirrors has inside. 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나. 거울의 방이. 인기 있었다는 얘기 있었지만 이게 글의 전부가 아닌 거죠. B. 언제, when이니까 언제 거울의 방이 지어졌는가. 관심 없어요. 그죠? 그 루이 14세 왕일 때 지어졌겠지. 그게 글의 중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 큰 글의 주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C가 제일 적절하겠네. 와, 무엇인가.
거울의 방이 안쪽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그럼 일단 거울의 방 설명했죠.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쓴 책이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서 좀 썼지만 주제로 메인 아이디어로 하긴 조금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예, 답은 일단 얘가 안 되니까 얘는 답인데 사실 메인 아이디어 요거 말고 나 같으면 좀 다르게 썼을 것 같아요. 답을. 그지? 아, 언제도 영어 책 쓰는 저자인 거 아시지? 이건 약간 너무 조금 더 조금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약간 너무 그 안에 너무 세부지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갔어 너무. 그래서 조금은 틀린 건 아닌데 저는 뭐라고 평가할 거냐면 약간 난해하다. 조금 틀린 건 아니지만 퀘스천 마크. 괜찮아요? 오케이 수고했어. 오늘 테스트 그거 잘 보세요.